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참 미팅룸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고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보려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신 조서진 학생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3학년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조서진입니다. 저는 일단 굿피플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변호사님 알게 됐는데 너무 그 프로그램 재밌게 보기도 했고 아이고.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메일 드렸는데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희 법인의 제 이메일로 문의를 주셨어요. 서진 양께서 장래 희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군에 대해서 좀 인터뷰하시는 네, 실무자분들을 실무자분들에 네. 대한 인터뷰. 이 질문 내용도 되게 좋고 또 다른 학생분들도 반복적으로 물어보시는 내용도 있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같이 찍으시는 걸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준비해 주신 질문 한번 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학교 때 어떤 관련된 전공이나 활동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뭐 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를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법대 진학해서는 사실 뭐 결정할 이게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저희 법대에 진학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로스쿨 진학하면 변호사 시험을 무조건 준비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일단은 내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크게 이제 세 가지 직역을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건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그 변호사 업무가 저한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처음부터 변호사와 관련된 그런 꿈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언제 보람, 뿌듯함 이런 거나 아니면 네. 어려움을 느끼시는지? 일단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보람도 굉장히 많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직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직업은 아닌 것 같고 네.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이 맨날 고되고 뭐 야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의뢰인이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를 대신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일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네. 그다음에 의뢰인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목표를 성취를 딱 해드렸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느끼게 되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한 사건 한 사건 끝날 때마다 굉장히 보람이 있다? 네. 그럼 반대로 약간 어려움에 네. 대한 것도 조금은 말씀해 네. 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단점 되게 많죠. 단점 뭐냐면 그 자기만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 일정을 보면요. 뭐 이제 9시, 10시쯤 출근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일과가 끝나는 6시까지는 뭐 전화도 받고 회사에서 뭐 서류 처리도 하고 이것저것 그렇게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밀린 서류 작성 작업을 시작을 많이 해요. 네. 아니면은 뭐 모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클라이언트를 뭐 무조건 저녁 때만 뵐 수 있는 분들 그때 만난다든지 뭐 그래서 6시부터도 또 일정이 시작되다 보니까 집에 퇴근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늦어질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워라벨? 네. 네, 워라벨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이 분야에서 가장 일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 인성이나 자질이나 능력, 지식 등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개괄적으로 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조인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하죠. 근데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되게 성실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업 자체가 일단 성실하지 않으면 다 따라갈 수가 없고 시험도 패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성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또 꼼꼼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판사님이든 변호사님들이든 결국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그다음에 다 그걸 또 서면에 반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 상대방의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해서도 다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이런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정말 훌륭한 법조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분들을 이제 뭐 이 필드에 나와서 굉장히 많이 뵙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뭔가 되게 이분한테 좀 많이 배우고 싶다. 같은 변호사로서 너무 훌륭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다들 호기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일을 부탁을 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그 몰입하는 정도가 네. 그 클라이언트가 한번 돼보는 수준. 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의 고민을 실제로 내가 공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깊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네. 이분은 왜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됐을까? 그런 호기심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호기심을 키우려면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많이 봐야 되고, 네. 세상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변호사 일들을 되게 잘하시더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덕목 욕심을 부리자면 네. 조금 남들보다 끈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이제 굉장히 똑똑한 변호사님들도 많이 뵙지만 네. 진짜 제가 재판 과정에서 까다롭고 정말 이분은 만나기 싫다 이런 네. 변호사님들은 정말 표현이 좀 거친 말로 독사 같은 분들. 뭐 증거가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사건을 그래도 꽉 잡고 판사님한테 계속 이제 뭔가 어필을 하면서 네. 시간을 좀 벌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도 벌고 기일도 한두 기일 더 연장 받으면서 어떻게든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의뢰인 막 붙잡고 늘어져서 무조건 어떤 자료든지 수집을 해서 결국에는 원하는 자료를 찾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정말 끈질기게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다르구나 그런 네. 생각을 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항상 그러니까 뭔가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항상 따라하려고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네네네. 의뢰인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의뢰인분들이 말씀하는 게 대부분 예를 들어 소송이나 이런 실무에 사용되는 말이 100말씀을 하시면 그 중에 한 10개도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되게 객관적인 정보만 딱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의뢰인 말을 계속 끊고 안 듣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의뢰인의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잘 이끌어낼 수 있게 네. 되게 경청하는 그런 모습도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진짜 원하는 거를 딱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욕심을 내자면 그 정도. 그럼 호기심, 있습니다. 끈기, 경청하는 그렇죠. 경청하는 자세.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변호사라는 직업의 전망은 어떨지. 네. 미래 전망이죠. 네, 미래 전망. 지금 2022년 4월 기준으로 변호사가 지금 3만 1,500명 정도 네. 돼요. 그러니까 23년이니까 이제는 3만 3천 명 정도 될 텐데 변호사 수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지다 보니까 전망이 밝진 않다. 그 전망이 밝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변호사들이 할 일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좀 지금 당장 레드오션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기존에 하던 그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너무 몰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많이 정체가 돼 있다. 네. 하지만 앞으로 많이 개척할 분야도 많이 남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